두찜 불닭 로제입니다. CF에 나오는 큰 불닭이 인상 깊어서 주문을 하려고 봤는데 우리에게 오는 건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메뉴 선정에 일가견이 된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아야, 아빠가 고민 중인 게 있거든? 엄청 매운 음식인데 먹을까 말까? 아빠가? 응. 엄마 뭐야? 아들 광고 봤는데 TV에서 저거 먹을까? 먹지 마? 닭이 아빠 먹을 거야. 아, 닭이 너무 커가지고? 걱정하지 마. 두찜은 그렇게 크지 않아. 봐봐, 누나 닭이 이렇게 좀. 좀 불쌍한데, 닭? 아빠 그래, 다른 매운 것도 검색. 해골 과자라고 해봐. 해골 과자? 과자라고 검색해보라고? 그게 뭐야? 그 청양고추 6,000... 아, 그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래요, 저보고. 아빠 그거 먹지 마, 그거 못 죽어. 해골과자는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0개가 넘으면 먹는 걸로 하고요. 대신 불닭 로제찜 닭을 아주 매운맛으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눈꽃 감자와 납작만두, 새우튀김을 추가하면 가성비를 살리면서 맛있는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문득 까르보 불닭볶음면과는 맛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져서 까르보 불닭을 미리 먹어봤거든요.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닭 로제찜닭과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새우튀김 먼저. 맵다. 아, 큰일 났네. 아주 매운맛으로 괜히 시켰나? 이야, 진짜 맵다 이거. 이거 약간 엽떡 매운맛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쌈을 싸서 먹으면 어떨까?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근데 이거 뭐지? 면이 진짜 많은데요? 라면 사리 하나가 통으로 들어갔나 봐. 난 찜닭을 시켰는데 거의 이거 뭐 라면을 지금 먹고 있는 듯한. 하야야. 진짜 너무 맵다 이거. 지금 귀에서 심박수가 막 들리기 시작했고. 야, 눈 촉촉해진 거 보이세요? 야,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지금. 아이 매워. 아니 근데 매워서 그런지 튀김이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튀김 더 시킬걸.
맛있네. 우와. 아니 엽떡 매운맛보다 매운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이거는 아주 매운맛은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그 CF에 나온 이 닭이 보이고 있어 지금. 어우 더 정신 못 차리기 전에 맛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일단은 아까 제가 까르보 불닭을 먹어봤잖아요. 까르보 불닭보다 두 배는 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핵불닭급인 것 같아요. 엄청 맵고요. 소스의 맛이 좀 꽤 달라요. 뭔가 그 까르보 불닭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긴 하거든요. 근데 두찜께 훨씬 더 걸쭉하고 조금 더 뭔가 고추장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나요. 그리고 단맛이 까르보 불닭에 비해서는 덜 나고 그러니까 이제 밥이랑 먹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면도 있고 뭐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스가 걸쭉하니까 소스가 듬뿍듬뿍 입안으로 싹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체감되는 맵기가 그래서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맛이네요. 와 아주 매운맛은 피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 매운맛 정도에서 절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도 명색이 두찜인데 밥은 비벼먹고 끝내야 되겠다. 와 진짜 너무 매운데 진짜. 이야 진짜 맛있는데요? 아 근데 두찜은 반말인데 좀 양이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좀 있어요. 그죠? 뭔가 양을 조금만 더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맛은 있는데 하, 이게 좀 고기고기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찜닭 시킨 것 같은데 뭔가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약간 파스타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 매워. 여러분 아주 매운맛은 쉽게 도전하지 마세요. 와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이 정도면 거의 미친만두 수준 아니야? 핵불닭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핵불닭이다 이거. 잘 먹었습니다. 오늘 두찜 신메뉴 불닭 로제찜닭 아주 매운맛 먹어봤는데요. 그냥 매운맛까지만 드시고요. 튀김 잘 어울리니까 튀김 드시고요. 로제 불닭이지만 까르보 불닭 볶음면 이런 애들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맛은 좋았고요. 어떻게 닭고기 양만 조금 더 늘려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 거의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또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